6월 17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V20에서 서클, 코인베이스, 비트플라이어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금융 관계자 및 글로벌 정책 위반자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새 규제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갖습니다. 이달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각국의 블록체인 협회도 암호화폐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별도로 V20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 지침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이트코인 개발자 찰리리가 트론의 CEO 저스틴 선과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동행합니다. 17일 저스틴 선은 트위터를 통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찰리리가 동행하게 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나의 좋은 친구인 라이트코인 개발자 찰리를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첫 번째 게스트로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다른 게스트들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돔 레이더가 옥션이티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 공개 오름 경매 잉글리시 옥션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리스탄 콜롬베 돔 레이더 CEO는 옥션이티의 목표는 구매자가 법정 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통해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경매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토큰화된 아이템을 옥션이티 플랫폼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 크로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원 트랜스퍼가 SBI 리플 아시아와 블록체인 해외 송금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일본 SBI 홀딩스와 미국 리플사의 합작사입니다. 코인원 트랜스퍼와 SBI 리플 아시아는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금융사, 핀테크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리플의 네트워킹 지원 및 리플의 해외송금 솔루션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블록체인 해외송금 신뢰도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